신장 멀티미디어 활용하기입니다. 자, 멀티미디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배우는 장입니다. 특히 동영상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은요, 매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파일들에 대한 특성과 관련 용어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종류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하는 장입니다. 첫 번째, 멀티미디어의 개요. 자, 멀티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보면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하나로 통합한 정보로서 표현해서요, 저장하고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멀티미디어 데이터라면요, 텍스트나 뭐 그래픽 이미지, 동영상, 애니메이션, 사운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데이터입니다. 이것들을 통합해서 생성해주고요, 저장해주고 뭐 가공해주고 재생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집합, 이런 것들을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하고요.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데이터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압축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멀티미디어의 특징 네 가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디지털화, 멀티미디어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해서요,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방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 간에 서로 연결되어서 정보 전달을 극대화하는 효과인데요. 그 다음에 비선형성, 이것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로 처리해주는 비선형성입니다. 한 방향이 아니고 다양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통합성, 뭐 텍스트부터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요, 여러 매체를 광범위해서 통합해서 처리한다. 그래서 통합성, 멀티미디어 특징 네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퍼 텍스트와 하이퍼 미디어입니다. 하이퍼 텍스트. 자, 텍스트는 문자입니다. 문서와 문서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결된 비선형성 구조를 갖는 문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멀티미디어의 특징이 비선형성이 있다 그랬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그게 일렬로 나열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문서로 연결해 놓은 형태, 이게 이제 하이퍼 텍스트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우리가 많이 쓰는 월드와이드 웹, 여기서도요 하이퍼 텍스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 미디어는요, 하이퍼 텍스트에다가 각종 그런 멀티미디어 데이터,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오디오, 뭐 비디오, 애니메이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연결시켜 놓은 것을 하이퍼 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멀티미디어의 응용 분야입니다. 자,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그 분야와 의미를 연결시켜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CAI, 원격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학습 능력에 따라서요, 학습 내용을 통신망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시스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이버 강좌를 듣습니다. 이러닝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CAI, 원격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CBT는요, 컴퓨터 기반 교육 및 훈련입니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통틀어서 이루는 말을 CBT 기반이라고 하고요. 자, VOD,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요, 뭐 뉴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라고 하죠. 자, VCS는 화상회의 시스템입니다. 통신회선을 통해서 원거리에서요,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회의를 해주는 서비스가 VCS이고요. VDT 같은 경우는 화상 전화 시스템입니다. 전화선을 이용해서 영상 전화하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PACS,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뭐 엑스레이 선이라든지 CT, MRI 이런 것들을요, 저장해서 전송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원격 진료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PACS라고 합니다. CCTV,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화상을 전송하는 목적으로 만든 미디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HDTV, 이거는 이제 기존 TV보다 화질이 뛰어난 고선명 텔레비전, 이것을 HDTV라고 하고요.
텔레텍스트 나옵니다.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밑에 자막 방송이 나와요. 일기예보라든지 교통 안내 이런 것들을 해줘서 문자를 일방적으로 수신하는 그런 문자 정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비디오 텍스트 나오죠. 교육이라든지 학습, 뉴스 이런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놨어요. 그래서 서로 쌍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키오스트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죠.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서점 같은 데 가시면 거기 보면은 층 안내도 되어 있고요. 책 안내도 우리가 직접 가서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자, 멀티미디어 응용, 뭐 디지털 백과사전이라든지 가상박물관이 있고요. CD롬 타이틀 제작, CD롬에다가 뭐 교육용 학습 이런 것들을 저장해서 CD롬을 제작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VR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요. 고도의 이제 그 컴퓨터 기술과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 세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HMD라고 그래서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그 안경처럼 머리에다 쓰고요. 그 대형 화면을 즐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HMD라고 그러고요. 데이터 글로브 같은 경우는 가상의 손을 이용해서요. 센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컴퓨터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장치가 데이터 글로브가 되고요. 뭐 크리스털 아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스크린상의 이미지를 3차원으로 보여주는 그런 입체 안경, 영화관에서 볼수 있는 그런 안경이죠. 이런 것들이 다 VR, 가상 세계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홈쇼핑이나 홈베킹 이런 것들도 다 멀티미디어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주 나왔던 용어들 보시면 뭐 CAI 이거 많이 나왔었고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그다음에 PACS 의료 영상 저장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뭐 비디오 텍스트도 많이 나왔었고요. 요즘 나오는 분야에서는 이제 뭐 VR 요 분야 많이 나왔던 응용 분야들입니다. 자, 다음은 그래픽 분야에서요. 그래픽하고 이미지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자, 텍스트 정보보다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픽 이미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픽은 원이나 선, 사각형 등의 도형을 이용해서 그려진 벡터 방식과요. 가로, 세로 동일한 간격의 그리드로 분할해서 픽셀 단위로 표시해주는 비트맵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맵 방식은 픽셀이에요. 점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픽셀이고요. 자, 선이나 면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벡터 방식이 됩니다. 자, 비트맵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요. 확대나 축소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손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속도는 빠르고요. 대신 이제 이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 계단 현상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런 대표적인 활용식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죠. BMP, GIF, JPG, PCX, TIFF, PNG 이런 형식들이 다 비트맵 방식입니다. 점으로 이루어진 방식이에요. 그걸 레스터 방식이라고 해요. 연속적인 픽셀들의 집합. 이걸로 이루어진 그런 레스터 방식을 쓰고 있고요. 부드러운 톤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양한 질감과 사실적인 효과가 가능한 방식이 비트맵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서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이나 면으로 이루어져서요. 기억 공간을 적게 차지합니다. 확대해도요. 이미지 손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속도는 느리고요. 계단 현상이 없습니다. WMF, AI, CDR, DXF 이런 화일 형식이 있습니다. 이동과 회전 등의 변형이 쉽고요. 좌표 개념을 도입한 그런 방식이 벡터 방식입니다. 자, 화일 형식을 보면, 자, 비트맵 화일 형식 종류 기억해 주세요.
BMP, 윈도우즈에서 그냥 표준이 되는 그 비트맵 파일 형식입니다. GIF, 우리 인터넷상에서 들어가 있는 그런 이미지 형식이 GIF 아니면 이제 JPG, PIXX가 많습니다. 자, GIF 같은 경우는요, 애니메이션 표현 기능이 가능하고요, 압축률이 높습니다. 실행 속도도 빨라지고요. JPG 또 많이 쓰죠? 정지 영상. 그냥 이미지를 표현하는 국제 파일 표준 형식이 되고요. 아, 이거는 GIF보다는요, 24비트 컬러를 쓰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더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압축률이 높습니다. PXX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트 블러쉬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형식이고, TIFF 같은 경우는 DTP, 전자출판에서 파일 교환 목적으로 개발한 형식입니다. PNG, 다양한 컬러를 지원하면서 파일 크기도 작아서 요즘 많이 쓰는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의 형식과 종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 방식에는 WMF, 그다음에 AICDR 있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는데요. 요 관련 용어 기억해 주세요. 안티 엘리어싱. 그래서요, 이거는 여기 그림 이미지를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외곽의 경계, 여기가 이제 지금 계단 현상이 나와 있는데요. 요것들을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주변 색상과 혼합해서요, 색상을 만들어서 경계선을 완만하게 하는 그런 기법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터레이싱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지가 처음에는 이제 모자이크로 막 나와요. 그러다가 서서히 이렇게 선명해지는 그런 기법을 인터레이싱이라고 합니다. 자, 메조딘트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지에다가 막 점을 찍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그런 기법을 메조딘트라고 합니다. 자, 솔러리제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진의 현상 과정 중에서 빛을 쐬게 되면은 이제 색채가 반전되는 그런 효과를 솔러리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디더링이라고 많이 나오죠. 디더링이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이미지를 보면 이건 디더링이 0%고 이건 100%입니다. 인접하는 색상이나 흑백점들을요, 혼합해서 중간 색조를 만들어서요, 윤곽이 부드럽게 해서 이미지를 얻는 방법,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는 방법이죠. 여기는 거칠한데 얘는 이제 이렇게 그 부드럽게 나타나고 있죠. 이걸 디더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동영상 비디오입니다. 자, 동영상을 구성하는 이미지를 프레임이라고 해요. 하나의 동영상을 이루는 그런 화상 정보가 되는데요. 초당 약 30프레임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재생하는 화면의 크기와 초당 프레임 수에 따라서 구별을 해주는데요. 데이터 양이 크기가 매우 커서요, 저장과 전송을 위한 압축 기술이 이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파일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화면 해상도에다가 픽셀당 비트수, 초당 프레임 수를 곱한 것이 비디오 파일의 크기이고요. 바이트 단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파일 형식입니다. MPG 많이 쓰죠. 국제 표준 규격이에요. 저 동영상 재생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프레임 간의 연관성을 이용해서 압축률을 높이는 방식이고요. 인접한 프레임 간의 중복된 정보를 제거합니다. 자, MPG 표준화는요, MPG 1입니다. 제일 초창기에 나왔던 버전이고요. MPG 2, 3는 없고요. 4, 3입니다.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21,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일종의 버전업 되는 것처럼요, MPG 형식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형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AVI 있습니다. 동영상 파일의 형식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인텔사에서 만든 파일 형식이에요. DVI가 있고요. DIVX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화질, 비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SF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스트리밍 방식, 그다음에 이제 읽어내면서 곧바로 재생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MOV, 퀵타임, 애플사에서 매킨토시용으로 만든 동영상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관련 용어인데요. 스트리밍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용량의 비디오나 오디오 데이터를요, 전체를 다운로드 받지 않고도요, 곧바로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여주는 그런 기술 자체를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받음과 동시에, 연결된과 동시에 곧바로 재생하는 기술, 그 자체를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로마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물체에다가요 인물을 합성하는 그런 기술을 크로마키라고 하죠. 자, 이거는 이제 동영상 관련 기술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말 자체가요, 생명이 없는 물체에 생명을 불어넣거나 활기를 띠게 한다는 의미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레임을요, 연속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데이터를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의 파일 형식 있습니다. GIF도요, 일종의 그 이미지긴 하지만 이것을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묶어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GIF도 애니메이션 파일 형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NI, MMM, 이런 파일 형식들이 있다. 종류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는 요즘은 많이 나오는데요. 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요, 시각적인 3차원 물체를 만드는 작업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렌더링이라는 것은요, 거기 3차원 그래픽에다가요, 각 면에 색깔이나 음영 효과를 넣어서 화상의 입체감이나 사실감으로 나타내게 하는 기법, 이것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자, 모핑이라는 기법 자체는요, 모핑은 서서히 이미지가 변화하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서서히 뭐 괴물이 된다든지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하는 기법, 이런 걸 모핑이라고 하고요. 자, 와핑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를 유사한 형태로 변환하죠. 이미지를 왜곡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코를 키워서 다른 모양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걸 와핑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필터링이 있습니다. 필터링 같은 경우는요, 어떤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색깔을 바꿔준다든지 모양을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걸 필터링 한다고 하고요. 자, 리터칭이라는 것은요, 이미지에다가 다양한 특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예 이미지에다가 새로운 이미지를 씌워갖고요,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이미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깅 기법이 있는데요. 먼 거리를 어색하지 않게 이제 안개 효과처럼 흐리게 이렇게 처리하는 기법을 포깅. 포그가 안개. 그러니까 안개처럼 그렇게 표시하는, 처리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로토스코핑이라고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으로 맞춰서 그 위에 덧붙이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이메이션이라고 해서요, 점토나 찰흙 등의 점성이 있는 소재를 이용해서 인형을 만들고요, 소재의 점성을 이용해서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만드는 그런 애니메이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찰흙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그런 인형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요, 한 번씩 출제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운드, 소리입니다. 음악과 음성 등의 물리적인 진동을 나타내는 하나의 파형입니다. 파장의 높이를 진폭이라고 하고요. 1초 동안에 발생하는 파장의 수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이 진동이 빠를수록 많은 주기와 높은 소리의 주파수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파일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계산식을 보게 되면요, 뭐 주파수 곱하기 샘플 크기, 그 다음에 재생 방식,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곱해서 그 사운드의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 파일 형식입니다. WAVE, PC에서 오디오의 표준 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MIDI, 이것은 이제 그 전자악기에 관해 사용해주는 그런 표준 규격입니다. 그 다음에 WMA,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파일, 사운드 뭐 포맷 형식이고요.
MP3, 요거는 이제 고음질의 오디오 압축 표준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MP4 같은 경우는 이제 MPG에서 규격한 이제 MPG2에서 만든 압축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MP3에 비해서 음질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압축률도 높습니다. 단 이제 호환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WAV 하고요. MIDI 이걸 비교해 봤는데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재생 장치와 관계없이 소리를 냅니다. 네, MIDI 같은 경우는 재생 장치에 따라서 음의 품질이 결정이 됩니다. 자, 웨이브는 음성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대신 화이트 사이즈가 큽니다. 네, MIDI 같은 경우는 음성 표현은 불가능하고요. 화이트 크기는 작다라는 크기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운드와 관련된 용어인데요. 샘플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샘플링이라는 자체가요,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일정 간격간의 아날로그 신호를요, 일정 간격으로 소리를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샘플링율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요. 소리가 기록되는 동안의 초당 음이 측정되는 횟수, 이것을 샘플링율이라고 합니다. 자, PCM은요,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요, 일정 간격으로 추출하는 이제 샘플링을 해서 양자화라고 해서 이 정수형 숫자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양자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거쳐서 부호값으로 출력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PC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계들을 코덱이라고 하는데요. 코덱에서는 이제 여기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 표본화 시켜서 양자화 시키고 부호화 시켜주는 이 과정을 PCM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PCM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양자화라는 것 자체가요, 입력한 숫자를요, 특정한 이진수 값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특정한 값을 추출해서 정수화로 나타내는 그런 과정을 양자화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멀티미디어 시스템. 자,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되기 위한 하드웨어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멀티미디어 PC가 필요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멀티미디어 PC를 가지려면 고성능의 CPU를 가져야겠고요. 고해상도의 그래픽카드, 그다음에 사운드카드, 스피커, CD롬,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력장치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장치, 그다음에 이제 출력장치, 요거 이제 PC 이렇게 구성하려면 필요한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에는 뭐 입력장치,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뭐 디지털 카메라 등등이 있고요. 출력장치, 모니터, 프린터, 뭐 사운드카드, 스피커 등등. 저장장치 있어야겠죠. 하드디스크나 CD롬, DVD. 그다음에 이것을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CPU, 뭐 DSP, 뭐 이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TV 수신카드나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드웨어였고요. 자, 이런 하드웨어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자, 멀티미디어 제작 과정은요, 일단 기획을 해야겠죠. 어떤 멀티미디어를 할 것인지 분석하고 디자인한 다음에 뭐 시나리오를 작성해주고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저작한 다음에 테스트를 거쳐서 생산하고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주는 게 멀티미디어 제작 과정이고요. 자, 이런 멀티미디어를 제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픽이나 이미지 제작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비트맵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선 포토샵, 페인터, 코렐 포토, 포토 스타일러 등이 필요하고요. 자, 벡터 방식에서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나 코렐 드로우, 3D 스튜디오 맥스, 프리엔드 등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2D, 2차원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샵, 뭐 일러스터, 페인터, 코렐 드로우 등이 필요하고요. 3차원 그래픽, 3D를 만들기 위한 그래픽 종류에는요, 3D 스튜디오 맥스, 오토캐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제 아더브사에서 만든 프리미어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비디오 포 윈도우 있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에서는요, 애니메이터 프로,
그다음에 애니메이터 스튜디오 디렉터 등이 필요하고요. 3차원 애니메이션 만들려면 이제 3D 스튜디오 맥스 많이 쓰죠. 그다음에 웹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 배너 광고나 이런 저 웹페이지에서 강조한 위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애니메이티드 GIF, 뭐 플래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사운드 관련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사보용 프로그램에서는요, 뭐 피날레나 시벨리우스, 앙코르 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주용 프로그램에서는 케이크워크 프로페셔널, 그다음에 프로세셔널, 그다음에 트랙스, 비전, 이지비전 등이 있고요.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음향 변조나 편집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운드 포그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웹페이지 만들기 위해서는요, 프론트 페이지, 드림위버, 그다음에 나무 웹 에디터 이런 것들 이용해서 멀티미디어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중에서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의 종류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양한 미디어 파일이나 미디어 장치를 유연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대화형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저작은요, 프로그램 언어와 상관없이 저작 도구만으로서요, 멀티미디어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종류인데요, 디렉터 있습니다. 그다음에 툴북, 오스웨어, 하이퍼카드 이런 것들이요, 각 이제 여러 가지 회사마다 이제 저작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멀티미디어 재생 도구입니다. 만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요, 실행시켜주는 도구가 이제 재생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있습니다. 오디오 CD라든지, 그다음에 비디오 애니메이션, 이런 파일들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CD와 MPG, 이런 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엑싱 MPG 플레이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얼 플레이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널리 보급된 스트리밍 미디어 솔루션입니다. 미디어 파일을 전송받아서 실시간으로 그런 재생시켜주는 그런 플레이어가 리얼 플레이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멀티미디어 활용하기인데요. 멀티미디어 활용하기 분야에서는 멀티미디어란 정의가 무엇인지와 거기에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파일 형식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